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다 풍광과 천혜의 황금 어장, 그리고 수많은 전통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는 신비로운 천년의 빛과 은혜로운 영광에서 전남 22개 지역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12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 식전 시상식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남지방문화원은 1950년 6.25 동란으로 파괴된 향토를 복구 개발하고자 도내 각 시군 지역에서 주민의 자족, 자화를 위한 계몽활동을 기조를 두고 지역문화원을 창립 봉사활동을 전개해왔고요. 현재 전남 22개 시군 문화원이 지역문화 파수꾼으로서 지역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에 앞서서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방문화원의 목포문화원 그리고 지역문화원 발전 유공자는 김종호 회남문화원장, 박인규 완도문화원 이사, 최석인 무안문화원 이사, 성성경 나주문화원 과장,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표창회 목포문화원 귀문화원은 향토문화 발굴 전승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의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였기에 제12회 전남문화원의 날을 맞아 2회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김태웅 부장으로 최고급 반상기 도자기 세트와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해남문화원입니다. 표창회 해남문화원 원장 김종호 기아는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향토문화 발굴 전승과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였기에 제12회 전남문화원의 날을 맞아 2회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김태웅 전달해 주십시오. 최고급 도자기 반상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회 완도문화원 이사 박인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최고급 반상기 세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하고 계십니다. 표창회 무안문화원 이사 최석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고급 도자기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회 나주문화원 과장 성성경 내용은 같습니다. 최고급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네,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회 순천문화원 이사 김현남 그에게서는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향토 문화의 창달과 계승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순천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2회 전남문화원의 날을 맞아 2회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장 송시종 네 부상으로 반상기 최고급 도자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표창회 나주문화원 이사 전갑석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와 함께 최고급 도자 반상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받고 계십니다. 표창회 광양문화원 이사 백순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회와 함께 최고급 도자 반상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표창회 고흥문화원 이사 강연수 내용은 같습니다. 최고급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이 전달되었습니다. 표창회 고성문화원 이사
1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대와 함께 최고급 도자 반사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표창대 화순문화원 후원장 김영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급 반사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을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표창대 장흥문화원 이사 백진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급 반사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하셨습니다. 표창패 해남문화원 후원장 박상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급 도자기 반사기 세트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표창패 영암문화원 이사 박정문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와 함께 초고급 반사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표창패 영광문화원 후원장 이중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급 도자 반사기 세트와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표창패 장성문화원 이사 김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급 도자 반사기 세트와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표창패 진도문화원 감사 윤홍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급 도자 반사기 세트와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평토문화 창달과 또 계승 발전을 위해서 뛰어오신 우리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창패 해남문화원 사무국장 박소정 귀하께서는 해남문화원 재직 중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제12회 전남문화원의 날에 지임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 문화원 연합회장 송시종 상패와 함께 최고급 도자 반상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문화원 표창패 고흥문화원 문정숙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 전달됐습니다. 표창패 보성문화원 직원 이재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반사기 세트와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화순문화원 팀장 최안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와 함께 반사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표창패 장흥문화원 직원 김은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표창패 영암문화원 과장 백은화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영광문화원 직원 허수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자기 세트와 꽃다발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문화원 발전 유공자 두 분이십니다. 공급회 강진구청 학예연구사 이재영 교육에서는 강진군 문화예술발전과 강진문화원 사업 추진에 남다른 관심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2회 전남문화원의 날을 맞이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 문화원 연합회장 송시정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회 영광구청 문화예술팀장 윤상근 귀하께서는 영광구청 재직공로자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능력으로 전통문화 발굴 및 보전 계승에 힘써왔을 뿐 아니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2회 전남문화원의 날을 맞이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장 송시정 최고급 도자 반상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2회 전남 향토문화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단체 진노방가 보존회입니다. 보존회 회장은 맡고 계시는 김기선 회장님께서 타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 진도망가 보존회 귀보존회는 향토문화 발굴 보존과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였기에 전남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2회 전남향토문화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김태웅 전달해 주십시오.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네, 기념 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2회 전남 향토문화상 전남문화원연합회장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시상은 전남문화원연합회 김현진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남 향토문화상 목포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박승 귀하는 전남 향토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전남 향토문화상 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제32회 전남 향토문화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 문화원 연합회장 송시정 전달해 주십시오. 최고급 도자 반상기 세트가 부상으로 전달되고 있고요. 꽃다발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남 향토문화상 담양군 복지재단 이사장 강성남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부상으로 최고급 도자기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향토문화상 영암민속예술단 단장 한정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최고급 도자 반상기 세트가 전달이 됐고요. 꽃다발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향토문화상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인협회 회장 김재선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최고급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향토문화상 신안군 하이면봉사단 단장 안명자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최고급 도자 반상기 세트가 전달이 됐고요. 꽃다발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향토문화상 국악인 송정자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최고급 도자기 반상기 세트와 꽃다발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22회 전남 향토문화연구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수상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시상은 전남문화원연합회 김창훈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22회 전남 향토문화연구 우수 논문 시상 상장 최우수상 고흥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송호철 귀하는 본회가 주최하는 제22회 전남 향토문화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위안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장 송시종 전달해 주십시오. 상금은 125만원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시고요. 꽃다발 전달했습니다. 최우수상 공동이죠. 목포대학교 사학과 4학년 남아현 내용은 같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동 최우수상으로 상금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강성주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금은 70만원입니다. 수상하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역시
우리 전남 문화원을 빛내주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신 분들입니다. 곳곳에서 열심히 땀방울 흘려주신 우리 전남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영광문화원 꼼지락 예술단은요, 2001년도에 창단을 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연들을 펼쳐오고 또 자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공연의 작품은 영광군의 군화로 지정된 상사화에 얽힌 전설을 재구성한 상사화로 피어나리라는 창무극인데요. 이 창작 창무극은 새롭게 재구성을 해서 영광문화원 한현선 사무국장님께서 창작을 하시고 연출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군의 군화가 뭐라고 했죠? 아유, 역시 뛰어나신 분들이 자리를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명품 관객이시고 명품 문화원 가족이십니다. 영광의 군화는 상사화고요. 또 상사화 축제가 멋지게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갑산에서 펼쳐지는 거 아시죠? 아름다운 영광을 생각하고 관광지를 떠올리면서 멋진 창무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문화원의 꼼지락 예술단 상사화로 피어나리,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도창을 맡은 김순재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이곳 천년의 빛 목당 거울 영광에서 제12회차 전남 문화원 예술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마당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락에 금슬 저은 부부가 살았는데 오랫도록 아이가 없어 지극정성으로 백일 기도를 드린 끝에 예쁜 딸이 태어나 효심이 지극하고 얼굴까지 예뻐 온 마을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자 그만 딸은 아버지의 극락 왕생을 빌기 위해 불공을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경원스님이 첫눈에 딱 반해버렸습니다. 금단아! 아, 예, 아씨! 어서와, 오늘 또 불공 드리러 가야지. 또 절에 가시게요? 어떡하니? 아이고 아씨, 제가 깜빡 돌아버렸구만이라. 예, 근단아, 이렇게 불공 들이다 보니 해가 저물었는지 몰랐다. 어머니 아시면 걱정하겠다. 우리 얼른 가자. 예, 아씨, 어서 갑시다. 어서 가요. 어, 이거 큰일이로다. 책을 펴면 상아씨 얼굴이 떠나질 않는. 정신 차리고 다시 불경이나 해보자. 아야바라밀다루 적설주발화제 아제바라이 바라제 아제바라이 오니사가 사가시바라이 사가. 아이고 경연스님 출가하신 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게 뭐합니까? 속세 인연을 다시 맺으시렵니까? 큰손님 아시면 큰일 납니다. 어서 수행 전진하십시오. 예. 아! 아! 금단아! 발목을 삐었나봐. 너무 아파. 아, 어디? 아씨, 어디 한번 보시. 아, 괜찮으신가요? 아씨, 제 등에 엎이시오. 아씨 옆에 보셔요. 스님은 누구신지요? 저는 이절에 기거하는 경훈 스님이라 하오. 어서 등에 엎으시오. 어찌 산에 비친 남여자가 애간 남자 등에 엎어간다는 말씀이요? 그 다리는 어디로 가시겠소? 어서 엎으시오. 아, 못 엎으시네.
저도 다리 삐었는데 저도 좀 업어 주셔요.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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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에 쌓인 나에게 한 줄기 빛을 준 그대, 살아있었던 것에 기쁨을 일깨워준 그대, 상아하시라면 그 시련도 행복도 하려니, 나 이제 그대와 사랑으로 함께 하리라.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던 사랑을 일깨워준 경은 스님, 살아있음에 행복을 느끼게 한 경은 스님, 그대와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행복도 함께하리. 나 이제 함께 하리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상하 아씨도 경은 스님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있는 중, 사모하고 사모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만 시름시름 앓다 죽고 말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인연으로 묶였든지 이생을 떠나 그들의 사랑이 장롱 속에 숨겨진 편지에서 애틋한 사랑이 밝혀지고, 이를 슬피 여겨 상하 아씨를 불갑산 경은 스님 곁에 묻었더니 이듬해에 잎과 꽃이 한 몸에 있으되 만나지 못하는 상사화가 되어 불갑산 기슭에 만개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라 슬슬이라 아리아리라 밤에 여러분 박수 쳐주시면서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향기 속에서 천년의 빛 아름다운 영광에서 제12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 개식을 선언합니다. 그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향토문화 전승과 선약에 몸바쳐 오시다 타계하신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범무 영광문화원장님께서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청구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온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문화분권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화를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체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례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향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환경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20년 11월 5일 전남 20개 문화원 임직원입니다. 2020 우수 문화원상과 위공 지방문화원 원장 이사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수 문화원상 전남 도지사 표창상의 영광문화원입니다. 표창패 영광문화원 귀문화원은 1969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향토문화 전승 보급을 위해 앞장서오면서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제12회 전남 문화원의 날을 맞아 2회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 도지사 김영농. 네, 도자기 상패를 전달하고 계시고요. 부상으로 최고급 도자기 반상기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꽃다발도 역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담양문화원 원장 이병호. 귀하는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향토문화 발굴 개선과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2회 전남문화원의 날을 맞아 2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 도지사 김영노. 최고급 도자 반상기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곡성문화원 원장 고광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최고급 도자 반상기 세트 그리고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표창패 한평문화원 이사 김봉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서 반상기 세트가 부상으로 전달되고 있고요. 축하의 꽃다발까지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이 자리에서 그대로 개인별도 기념 촬영을 하니까요. 송시종 전남문화원연합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칠산바다의 보고를 끼고 기름진 평야가 광활하게 펼쳐 있어 산수가 아름답고
예로부터 어염 시초가 풍부하여 인심이 순박하고 인정이 넘쳐흘 뿐 아니라 북으로 황해도 안 하기요 남으로 살기 좋은 옥당이라고 칭한 신령의 빛고울 이곳 영광문화예술전당에서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을 모시고 제12회 전남 문화의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우리 문화가족 모두와 더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오늘 다른 일정이 바쁘셔서 도저히 오실 수 없다는 표현의 통보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지사님께서 우리 문화원 시군 문화원장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른 행사를 제치고 오늘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만여 돈의 문화 가족들은 그 뜻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전남 문화의 날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저 멀리 서울에서 달려와 주신 한국문화원연합회 김태웅 회장님과 신령의 빛고울 영광군 발전을 위해 날마다 노심초사하신 김준성 군수님, 최운영 영광군의회 의장님, 함께 오신 여러 의원님, 특히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한종 도의회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세계 인류가 고통받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또 한 번 우리는 청정지역 전남임을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된 문화가족 여러분 더욱 반갑습니다. 다만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많은 문화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참석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아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앞서 우리는 문화비전 선언문당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인들의 행동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선언문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이후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문화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우리 문화예술인의 책무가 무엇임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은 인문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전통문화예술이 잠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충신열사의 사후와 정령 그리고 명인들의 발자취인 문화유산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조상전례의 전통문화예술을 소중하게 전승보존하고 고래의 미풍양속을 선양하여 올바른 문화예술인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은 전남 문화의 날 취지와 배경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날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문화가족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7기 김영록 지사님을 도배우로 모신 이후 우리 전남도 문화예술 정책은 크게 달라져 새로운 문화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실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도내에 읍연공원을 조성, 선열들의 의거정신을 본받게 하게 하는 등 각 분야 문화예술 관련 시책들은 우리 도민에게 고무적인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문화원을 날을 맞이하여 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오시다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절기 조석으로 기운차가 심합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영부한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색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 우리 영광에서 문화의 날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 내시어 문화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영록 도의사님, 전남도의 김한종 의장님, 또 우리 군의 최은영 의장님과 또 의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님, 송시존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장님, 김범우 영광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 문화원장님,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문화원상과 또 전남향토문화상 표창에 영예를 나누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문화원은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향토문화 차원을 보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차원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영광문화원은 영광의 인물 학술토론회, 전국 희호도에 대해 지방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발전의 중심의 축으로 구민들의 문화활동을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우리 군 역시 문화와 예술의 역량을 드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문화원 가족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2020 전남문화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동료 원장으로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우리 각 문화원을 이끌고 계시는 동료 문화원장님들 여기 다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원장님들께 너무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문화원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문화원장님들한테 좀 더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늘 지원이 못해진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국회에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문화원, 지방문화원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번 국회에 열심으로 좀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기념식에 수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그동안에 우리들이 활동을 하고 체험을 했던 것을 모두 공유하고 더 많은 문화 행사를, 대면 행사를 많이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많이 못했다는 것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문화 행사가 금년도에는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문화원연합회에서는 그동안 콘텐츠를 개발하고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문화행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대면이라는 문화의 새로운 장르를 우리한테 좀 제공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을 하면 비대면 문화활동과 대면 또 문화활동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지능법에 의해서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단체입니다. 다만 요즘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인식을 하고 관계기관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화단체가 많이 생겨나는 것은
문화의 영역을 넓힌다는 것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이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 지방문화원은 70년의 전통을 가진 그야말로 오래된 이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선택과 좀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문화원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지는 못하셨지만은 저희 문화원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님께서 함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화원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자주 뵙고 싶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뵈었는데요. 오늘 전남 문화원의 날마저 제가 참석을 원한다 하면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만세를 제치고 오늘 참석하게 돼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광부는 백제불교의 최초의 도래지고 우리 4대 종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빛고울 영광인데요. 오늘 빛나는 영광에서 제12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을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향토문화 발전, 지역 발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시경 전남문화원연합회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이렇게 맡아서 노고를 많이 해주신 김범무 영광문화원장님과 우리 22개 시군 문화원장님 그리고 오늘 하필인 가운데서 자리를 빛내주신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 중앙회장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지역문화발전에 귀한 공으로 상을 받으신 여러분께도 깊이 축하와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이렇게 맡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한종 전라남도의 의장님 그리고 우리 영광 출신 이장석 의원님, 장세일 의원님 오늘 참석하셔야 되는데 행정사무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평소 문화행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최고 인기 가수, 인기 군수님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존경하는 김종선 영광 군수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영광군 후에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고 내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가 힘이다. 문화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 봐주다시피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 세계 1위를 2주간 했습니다. 그 경제적 가치를 문화체육관광부 환산한 걸 보면은 1조 7천억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판소리 힙합 유튜브 범 내려온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범 내려온다 또 그걸 활용해서 우리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각 지역 특히 우리 목포편도 대단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판소리의 힙합을 더하는 이 판소리 힙합 결국 판소리는 우리 전라남도 전라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도의 전라남도의 이 소리 그리고 맛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3억비가 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면은 경제적 효과가 막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K-POP, K-FOOD, K-BOOTY, K-TOON 여러 가지 우리 한류 문화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고 그것이 정치, 경제, 외교 여러 방향에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향토문화, 특히 전라남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인물, 전설, 미남, 민남 이런 우리 전라남도 가장 토속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탁월받을 소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 전남문화원연합회가 그동안 깊이 있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존해 오면서 전남의 문화 행정을 든든하게 지켜오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전남 문화의 맥을 꿋꿋하게 이어오신 우리 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남 문화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자축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높은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함께 이렇게 크게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애향 전남, 애향 남도를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국제 수목 비엔날레 개최, 도립미술관 건립, 남도 의병 기념관 및 역사공원 조성, 또 전임 이낙연 지사님 시절부터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도문의 르네상스 사업들을 활짝 알차게 이렇게 육성을 해서 문화예술의 꽃을 피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적극 제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올해도 말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법률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신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내년 예산에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한종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은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문화가 쉼터이고 우리의 마음의 고장입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문화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문화원장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대단한 역할을 큰 공헌을 해주시자 믿고 전남 문화 부흥의 전도사가 되어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2회 전남 문화원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과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약속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님으로 단성이 됐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최초죠.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영광에서 제12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것을 200만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남문화원 가족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전남은 언필칭 애양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문화원연합회는 60여 년을 전남의 향토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군 간 문화교류, 학술대회, 문화행사 등을 마련하여 생활 속에 문화의 향유를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전남의 문화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훌륭한 문화를 도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전남 문화원연합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나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의회는 동인 모두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전남문화원연합회 또 시군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이 활동에 예산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의회로 넘어오면은 저희도 적극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12회 전남문화의 날을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영 연방군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전내의 역사를 자랑하는 옥당골에서 제12회 전남문화의 날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5만 4천 연관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 경쟁력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은 과거의 전통과 급변하는 현재를 문화라는 코드로 소통시키시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를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원이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고 문화예술 역량이 높은 영광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문화원 가족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전남문화원의 가족의 영광 방문을 환영하며 전남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신 이계호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12회 전남문화원의 날을 맞아 문화예술로 품격 높은 도시 우리 영광을 찾아주신 문화가족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일정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다행히 우리 전남은 확연하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열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회사를 마련하신 전남문화원연합회 송시종 회장님과 영광문화원 김범우 원장님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 중심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며 거듭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계시진 않지만 박수로 환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나타나진 않지만 미소 속에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눈빛은 맑고 영롱한 미소를 주시면서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화이팅! 화이팅!